예, 오늘은 그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외부의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다른 유해 인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그 면역 기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면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명 이 면역 기능을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방위를 책임을 지는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좋지 않는 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는 또는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 면역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면역 기능을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신이 나한테 하나의 시련을 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그 영어 표현대로 하면 all of a sudden. 그러니까 아주 말짱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1분도 채안 되게 갑자기 그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떨리기 시작하더니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이 뭐냐? 그 아무렇지 않게 말짱하게 있는 기간은 우리 몸에 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그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외부 인자로부터 보호를 하고 싸우고 싸움을 하고 그런 대로 지내고 있다가 방어선이 갑자기 이제 무너진 겁니다. 보통은 그 방어선이 그레듀얼하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뭐 약간의 저 목이 간질간질한다든지 뭐 재채기가 난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은 다음에 감기가 서서히 드는데 이번 경우 나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 방어선이 전그 155마일의 우리나라 그 휴전선 방어선이 일시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증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면역 강의를 좀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간에 오늘 면역 강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주변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병원체는 언제든지 우리 몸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는 면역력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들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공해, 그리고 노화 등의 요인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인체의 면역 기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토마토 생산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거의 매일 토마토를 먹습니다. 많은 요리에 토마토가 가공되어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인의 장수 비결은 토마토라고 할수 있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토마토와 더불어 치즈, 올리브, 적당한 와인을 매끼니 챙겨 먹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뭐 면역 기능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아, 면역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이 강의를 쉬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그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도마도 얘기가 포함된 이태리 얘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태리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어서 장수를 하는지 기후가 좋아서 장수를 하는지 뭐 그건 사실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러한 그몇저 역학적인 조사 그 내용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라는 게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건강에 살수 있는 거고 만약에 침범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균과 일종의 이제 싸움을 해서 그 균을 퇴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이제 학구적으로 면역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동영상이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듣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여러분들 중에 이 편도선이 잘 붙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편도선이 잘 붙는 사람은 심하면은 이제 그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맹장, 그 소위 아펜딕스라고 부르는 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아펜딕스 쪽은 원래가 초식동물이었던 하나의 증거인데, 초식동물들은 그 부분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펜딕스, 그러니까 맹장, 충수돌기, 맹장이라기보다는 충수돌기와 편도선을 제거했을 때 그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차례차례 그 면역 기능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얘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림파틱 시스템, 림프계는 이미 그 지난번 그 시간에 비록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다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림프가 있다, 림프관이 있다. 그래서 그 이 림파틱 시스템은 모세혈관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없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림파틱스가 항상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세 림프관이 림프 결절이 되고 림프관이 되고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게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정맥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환계의 입장에서 보면 제2의 정맥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림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세혈관인데, 동맥적 모세혈관, 정맥적 모세혈관인데,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프관이 이렇게 어디 부분이든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모세혈관이 존재하는 곳에는 림프관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난번 순환계에서는 그 소위 여과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그 콜렉트해서 수집해가지고 순환계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세포에서 여러 가지 나온 물질들이 림프관을 통해가지고서 그 우리 순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팔에 상처가 났다,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이 목 밑에 있는, 목에 있는 그 림프관이 붙든지, 또는 이 어깨 밑에 있는 림프절이 붙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림프절이죠. 림프노드. 이 림프노드에서 그 외부 환경에 그 여러 가지 우리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지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져지는 이 턱 밑에 림프노드라든지 어깨 겨드랑이 밑에 림프노드가 붙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디펜스 하는 그런 그 세포들이 있고, 특히 이 마크로파지라고 부르는 식세포, 이 세포는 그 박테리아를 그냥 통째로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이 림프절에 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림프 이 결절하고 신경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구조상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림파틱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봉환계라고 얘기를 들어봤을지 몰라요. 들어봤어요? 봉환계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봉환계라는 건 김봉환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저 옛날 그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 이제 의학부를 졸업한 분인데,
6.25 사변 전에 이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봉한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한계라고 해서 소위 경락 시스템을 발견한 또는 그걸 갖다가 정립한 그런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그 공로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발견했다고 60년대에 크게 얘기를 했던 거가 아마도 이런 시스템을 잘못 그 오인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국 학자들의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걸 발표한 뒤로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전 중국의 모든 의과대학에 이 사실을 이제 알리면서 이걸 다시 추가로 증명을 해라, 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에서 아무 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봉환 시스템이 사실로 증명되지 못하고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숙청을 당해가지고 아주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림파틱스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이 그림에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의 기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모세혈관 밖으로 나간 여과액들을 갖다가 다시 흡수를 해서 원래의 그 순환계로 되돌리는 그러한 소위 순환계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도중에 과오가 생겼던 걸 보정해서 정상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계 이외의 기능으로서는 암세포가 대부분의 암에서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이전해 가는 게 아니라 림파틱스를 통해서 이전해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암이 어디서 발견되면 그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그 림프노드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림프노드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 림프노드에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그 암은 그 장기에만 지금 현재 발병되어 있다. 다른 데로 간 건 없다. 근데 림프노드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아, 상당히 늦었다. 다른 데로 이미 가고 있다. 갔거나 가고 있거나 해가서 그 앞으로의 그 예후가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의 부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림파틱 시스템의 순환 이외의 기능은 지방 흡수, 암의 전이,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면역 반응이 이제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기능을 이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생각했냐면, 우리 외부에는 온통 적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모두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와야지 안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부에는 온통 적이다. 따라서 이 면역계는 그러한 적과 싸우는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대부분의 면역학에 관한 그 텍스트북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걸로 끝이 날 것이냐? 그래서 여기 근래에는 이제 다른 그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리, 정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면역 기능을 갖다가 그 단순히 적과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갖다가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그 질병 원인군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죽은 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암세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등등의 중요한 면역 기능을 면역 시스템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해석은 뭐냐면 면역 기능은 외부와의 그 싸움뿐만 아니라 쭉 외부화의 그 여러 가지 그 병균이나 이런 것과 접촉을 해가면서 우리 몸이 성숙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애들이 그 병을 한번 앓고 나면 뭐 감기를 앓든지 뭘 앓든지 한번 앓고 나면 상당히 성숙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을 앓고 나더니 그 애가 많이 커졌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해로운 병, 그 병균과 싸우는 우리 면역계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결과 모든 거가 성숙해진다.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능도 성숙해진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포들이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데 아까 그 두 번째 동영상에서 그 우리 몸을 갖다가 디펜스하는 그 디펜스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면역 기능이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